울진군은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남울진 민원센터에서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기성면과 온정면, 후포면 퇴직기장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. 이번 감사패 수여행사는 이장으로 재직 중 주민들의 화합과 울진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이장님들의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고 퇴직기장들의 울진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올해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울진군 이장님들 계시는데 퇴직하신 이장님들 이렇게 공로패를 드린 데는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. 그래 그 지금 그 군수님 오셔가지고 그 점에서 준 데서는 우리 울진군 이장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예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지난 그 굉장히 어려우셨던 태풍 피해와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장님들 또 많이 힘드시는데 또 오늘 퇴직하신 이장님들 얼굴 뵈니 지난해 한해 고생했는 그 흔적이 예, 뚜렷이 나타나니까 저 한때도 반갑고 예, 기쁩니다. 예,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예.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장님들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태풍 미탁과 하이선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 군에 큰 위기가 많았는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이장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군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발전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번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